날씨가 추워지면서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크게 올라 김장 비용이 만만치 않죠. 매년 직접 만든 김치를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정유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추워진 날씨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걱정이 늘어가는 가운데 식료품 물가지수가 3년 연속 5% 이상 상승하는 등 물가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전남도연합회는 오는 22일 김치의 날을 앞두고 도내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김장김치 당근기 및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 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소외계층이 다가오는 겨울을 든든하게 날 수 있도록 식탁의 기본이 되는 김장김치를 나눕니다. 전남에서 직접 재배한 대추와 재료로 버무린 김장김치 200박스는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비롯해 도내 170가구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합니다. 한편 전남도는 북미지역 남도김치 수출 확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의 맛을 대표하는 김치를 세계에 전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